뼈 해장국. 하루 평균 판매량만 100그릇 이상 불티나게 팔리는 비결은요? 뚝배기 가득 등뼈를 채우는데 고집스러운 국내산만 사요. 부드러운 살코기에 한 번, 구수한 우거지에 두 번, 진한 국물 맛에 세 번 반한다죠? 타오르네. 먹는 순간 인생 뼈 해장국으로 등극한다는 마성의 매력. 넘칠 듯 말 듯 푸짐하게 끓여내는 국내산 뼈 해장국. 직접 담근 김치, 깍두기에 밥 한 공기를 포함한 가격. 여러분은 얼마를 예상하시나요? 오, 이거 볶였는데 지금? 고기도 푸짐하다. 오, 근데 고기 위에 아예 오, 그냥 얹혀져 있어. 뚝배기 맛있겠는데. 위로. 고기가 그냥 거의 뚝배기 다 채워가지고 이 정도면 엄청 실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최소 9,000원? 만원 정도. 만원 이상. 만원 원짜리 할 것 같아요. 만원 이하는 아닐 것 같아요. 시민들 예상가는 9,000원에서 10,000원. 뼈해장국 한 그릇 가격이 입니다. 여기 어디예요? 이래 주하나. 어디라고요? 우와. 어디예요? 알려주세요. 갈게요 이거. 그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 먼저 맛을 본 손님들부터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 KBS에서 나왔는데요. 아, 네. 방금 저기서 식사하고 나오셨나요? 아, 예예. 어때요, 예. 네, 솔직히 그래서. 아, 뭐 가격도 너무 싸고 양도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데 가면 한 9,000원 막 이래가 양도 조금 빨리 안 주고 이러는데 저는 뭐 이만큼 싸주더라고요, 뼈다귀는. 넘치기 직전까지 쌓아올린 두툼한 돼지 등뼈. 국물도 엄청 진해요, 진짜. 저래 맛있는데 처음 봤다니까요. 속이 확 풀리는 깊고 진한 국물. 10점 만점에 한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10점요, 무조건. 10점요. 그냥 생각 안 하시고 10점 주시는 거 아니고.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무조건 주는 거지. 맛없으면 뭐 10점이고 뭐고 안 주죠. 10점 만점에 10점. 가격이며 맛이며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는 이곳. 손님들로 북적북적합니다. 사장님, 뼈 해장국 주세요. 뼈 해장국 5개 주세요. 이 집의 뼈 해장국은요, 두툼한 돼지 등뼈가 한 개, 두 개, 세 개요. 우거지에 국물까지 그득하게 부어서 바글바글 끓이면 살코기 사이사이에 촉촉하게 스며드는 진한 국물. 침샘 자극하는 비주얼이 완성되면 손님상에 나갈 준비 완료. 뼈해장국 나왔습니다. 뼈해장국 나왔습니다. 으마으마한 양에 시선이 고정됩니다. 여기 양파 대박이다. 장난 아니야. 뼈해장국 나왔습니다. 큼지막한 고기를 꺼내고 또 꺼내고. 자,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완전 부드럽다. 야들야들 살코기가 부드러워 뼈를 발라낼 것도 없다지요. 입만 댔을 뿐인데 고기가 쑥쑥 빠집니다. 마파람에 개 눈 감추듯 순식간에 흡입 완료. 뜨끈뜨끈한 국물에 밥 한 공기 뚝딱 말아서 부드러운 살코기와 함께 크게 한 술 뜨면 흐흐 맛있겠다. 여기는 가격도 진짜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맛도 맛있고 고기 양도 너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먹었지만 이 집은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맛있습니다. 겁나 싸죠? 그저지 그저. 이건 뭐 내가 볼 때 사장님 이래 팔아가 남는 게 없을걸요. 정말 궁금한데요. 드디어 가격이 공개되는 순간. 6,000원입니다. 점심시간 한정 메뉴 아니죠. 24시간 내내 6,000원에 맛볼 수 있답니다. 옛날에 저희가 회사 급식 업체를 좀 했었습니다. 급식할 때 회사 분들이 항상 뼈해장국이 나오면 맛있다고 좋아하셔가지고
좀 자신 있는 음식을 좀 선택을 한 거죠. 한 그릇 팔면 지금 마진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6,000원이니까 한 1,200원 정도 나오겠죠. 예. 거의 한 20% 정도. 예, 예. 하루에 100그릇은 판매해야 20% 정도의 이윤이 남는다는데요.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매일 100그릇 이상씩 꾸준히 나가고 있답니다. 회장님 나왔습니다. 손님들 끌어모으는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푸짐한 양. 뼈다귀는 이래 들고 뜯어야 제맛 아닙니까? 그 참 맛있게도 드시네 얘. 딴 데가 못 먹죠. 여기 고기가 이만한 고기가 세 덩어리인데 6,000원. 혹시 뼈다귀만 큰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마련. 그래서 다른 집과 비교해봤습니다. 9,000원 뼈 해장국의 등뼈 개수와 10,000원 뼈 해장국의 등뼈 개수를 확인해보니 똑같이 두 개씩 들어있었는데요. 이것만 비교하는 건 의미 없죠. 진짜는 살코기야. 한 그릇당 150g 정도. 이번엔 가격 파괴 Y가 찾은 6,000원 뼈 해장국을 확인해볼 차례. 일단 등뼈는 3개. 정확하게 살코기만 발라낸 결과 200g. 압도적으로 양이 많습니다. 퍼져주는 거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네요. 고기를 뜯은 다음은 얼큰한 국물. 아. 단톡배기 비우는 건 일도 아닙니다. 아. 국물이 깊고 진하고 뭔가 깊은 맛이 있어요. 아, 국물 맛이 엄청 깔끔하면서 담백하고 느끼하지 않아서 계속 당기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깊고 진한 뼈해장국 국물 맛의 비법.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콩고물에 사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물이 담백하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골이라고 썼습니다. 오늘은 과연 정답이 나왔을까요? 사장님, 이 중에 혹시 뼈해장국 국물 비법이 있을까요? 어디 보자. 제 느낌엔 콩가루인데요. 재료가 들어가는 건 있는데. 피켓가루. 네. 콩가루. 여기 비법은 아닙니다. 진짜 비법은 따로 있답니다. 주방에서 재료를 준비하는 데만 한참이 걸렸는데요. 죄다 가루라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 중에서 뭐가 비법 재료예요?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 정도예요. 말린 표고를 갈아서 만든 표고가루입니다. 말린 새우를 갈아서 만든 새우가루. 말린 양파를 갈아서 만든 양파가루. 요걸 넣으면 맛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 세 가지로 끓이면 이제 깊은 맛이 좀 더 나면서 국물이 담백하고 이제 감칠맛이 많이 나요. 품질 좋은 국내산 돼지 등뼈만 고집하는 것도 비법이랍니다. 12시간 동안 흰물을 뺀 다음 한번 끓이는데요. 불순물이 둥둥 뜬 거 보이시죠? 요걸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까지가 1차 과정입니다. 두 번째 끓일 땐 불 앞을 지키고 서서 기름과 불순물을 수시로 걷어내는데요. 마지막까지 이제 좀 더 깔끔하게 국물이 좀 더 깔끔한 맛을 낼 수 있게끔 이제 잡내도 요걸로 이제 마지막 다 잡아주고. 번거로워도 잡냄새를 잡는 데는 이 방법이 최고. 여기에 비법 가루들을 넣고 멸치 액젓으로 간을 맞춘 다음 우거지를 아낌없이 팍팍 넣어주세요. 가격은 싸도 재료는 아낌없이. 국내산 돼지 등뼈도 푸짐하게 들어가니 맛이 있을 수밖에요. 어때요? 군침 도시죠? 이 정도면 두 말 할 것 없이 역대급 가성비. 내일 담는 겉절이까지 올리면 이게 진짜 꿀맛입니다. 시원하게 멋집니다. 여기서만 맛볼 수 있다는 또 다른 인기 메뉴가 있었으니.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뼈해장국 말고 다른 뼈해장국이 또 있어요. 특별한 뼈해장국이 또 있어요. 사장님, 저희 순살해장국 주세요. 순살 뼈해장국 주세요. 이름 그대로 뼈를 싹 발라내고
살코기만 남은 순살 해장국입니다. 가격이 정말 저렴해요. 50원밖에 안 해요, 5,000원. 이 가격 실화냐고요? 네, 실화입니다. 한돈 5,000원에 즐기는 순살 해장국. 고기 양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시죠? 아, 이거 보이세요, 여기. 고기 진짜 많습니다, 야. 순살인데도 고기가 엄청 많이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순살뼈 해장국 같은 경우에는 뼈가 다 발라서 나오니까 저희가 뭐 나쁜 뭐 사람들한테는 뭐 딱이죠. 먹기 편한 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군요. 왜 애인이랑 같이 왔을 때도 뼈 뜯는 모습 보이는 것보다 이 순살로 되어 나오면 먹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애인이랑 오셨어요? 아니요. 살코기를 일일이 발라내면 인건비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한 거죠? 고기 양을 조금 줄였습니다. 20g으로. 그래서 제가 5,000원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